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걸피와 태원의 두 남자 쇼 홍천 고향의 봄 앤 가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실내에 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옥 냄새가 확 풍기죠? 이거 복주머니들 이렇게 딱 깔아놨고 오늘 멋지게 또 한바탕 우리 두 남자 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짝꿍 있죠? 가수 태훈 씨입니다. 태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이 아주 멋진 분들이 오셨어요. 아, 지난번에도 그래서 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더 예쁘고 더 멋진 가수를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천 고향의 봄 앤 가을에서 이렇게 오늘 다시 또 두 번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이죠. 이번에 두 번이죠. 두 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번에는 네. 우리 서재마 씨하고 네네네. 가수 현주 씨하고 네네네. 한옥이 바로 보이는 그 베란다에서 했죠. 네. 근데 오늘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실내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는 네. 그때. 예. 야외 로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좋죠. 아무래도. 네네. 예. 자, 오늘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예고에 나왔지만은 아주 막강한 여성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소리 씨와, 그 다음에 진소리 씨와, 아, 절친이신 가수 정선이 씨입니다. 먼저 진소리 씨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바람으로 널리 봄, 바람을 사랑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진소리.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랑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온 사랑 바람의 잔소리가 아닌 진소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분은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소리 진소리입니다. 진짜 소리입니다. 웬만한 가수들은 뭐 가짜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진짜 소리 진소리십니다. 맞죠? 네. 진소리. 감사합니다.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도 아니고. 잔소리 아니고. 진짜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어제 내가 갑자기 이 말이야. 내 타임라인 유튜브 타임라인에 김성대 씨의 정선희 씨가 탁 뜨더라고. 아, 이 진짜 나는 그걸 보고 유튜브의 AI가 대단한 걸 내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선희 씨를 내가 그 썸네일 예고에 정선희 씨라는 이름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캐치해가지고 바로 정순희 씨가 뜨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AI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하나 족적을 남기면은 점 네. 하나 찍어도 그걸 체킹해가지고 딱 뜨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채팅은 안 하고 눈팅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노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네. 계신 분이 국장님이셨구나 몰랐어요. 노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유, 오늘 진짜 한번 하찬이십니다. 멋진 노래를 한번 부를 겁니다. 가수 개그맨 정순희 씨가 아니고 가수 정선희 씨입니다. Yeah. 네, 반갑습니다. 늘 외치고 다닙니다. 뭐 가요계 개그계의 개그맨 정선희 같다면 가요계는 뭐 개그맨 정선희보다 미모가 훨씬 뛰어나다라 막 이러면서 자칭 뭐 남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근데 그런 말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소개하세요 그러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 정선희입니다. 딱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 거야. 미사여고 다 빼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 하고 세월 겁나게 가버렸어요 하고 이제 꽃길만 걷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희입니다. 우리 야. 친구 소리랑 함께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진짜 막강한 사람 왔습니다. 목소리들이 너무 좋다. 아니 일단은 그죠? 말빨이 엄청 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좋은 목소리로 아니, 말빨까지 세니 혹시 큰일 났나? MC 하셨습니까? 아나운서 하셨어요? 아니, 아나운서 출신 가수입니다. 가방끈이 좀 길었으면 아니 내가 보니까 떨어졌어 시험보다 그치? 아나운서 하면 그게.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MC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MC 보고 계세요? 어느 프로 MC 보고 계세요? 뭐 그냥 케이블 방송 모 방송에 예. 진행도 하고 있고요. 뭐 요즘 다들 하시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또 진수리가 또 단골로 갑니다. 아 그럼 예. 너무 좋아. 이런 게스트만 너무 훌륭해. 그 보이스톤 자체가 네. 우리 KBS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보이스톤이야.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아나운서다. 저기 아나운서 모셔 네. 오늘 제 동료를 느낌에 제 동료를 만난 KBS 동료를 둘이서, 만난 거. 두 분이서 한번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9시 아니 빠져. 몇 시야? 아니, 몇 시야? 4시 뉴스. KBS 동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골피아 선희의 두남매 쇼 갑니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목소리가 네. 안 맞아.
별로야 별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그래. 아 진짜 오빠 야, 여기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우리 오빠야. 여기 오프닝송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싱글송. 아 있죠. 한구. 어 네. 그럼요. 국민 가수 국민 가요 있잖아. 한구. 부를 줄 아십니까? 한구.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아 들어오면은 네, 부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갑니다. 출발. 한구. 갑니다. 화장을 거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까만과 하얗게 둘이서 새긴 척 당신은 잊으셨나요 갈매기 찾아온 당신 어느덧 거울 속에 화장을 거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 예! 자, 여자 갑니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갑니다 오케이 거울 속에 화장을 거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거울 속에 화장을 거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래 좋다. 아, 어때요? 어머, 새삼스럽게 불러보니까 좋으네. 한구 누구 노래예요? 네. 태훈 씨 노래. 아, 언제 아, 뭐 이 노래가 아닌가요, 되겠다. 거의 2년 동안 두 남자 쇼하면서 오프닝송으로 모르면 간첩. 불러제기 때만은 이렇게 불러제기면 돼. 불러제기 때만은 가수분들이 모르는 거. 유튜브에서 맞죠? 그런가지만. 근데 밖으로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 돌아 그럼 행사장에서도 네. 가수들이 한 분씩 커버. 아, 아니에요, 많이. 어, 네. 아주. 우리가. 네. 잘 나가고 이름 있는 가수들 노래 부를 일이 아니라 예. 이렇게 밖으로 표출돼야 이런 좋은 노래들 우리가 많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 아니. 쓸데없이 인기 가수들 노래 불러줄 일이 없어요. 역시 알아서 부르잖아. 알아서. 역시 KBS 출신이야 잘 나. KBS 출신. KBS 아나운서답다. 어, 그러니까 뭘 좀 알죠, 제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송국이잖아요. 우리 저 골피 방송은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재능 기부 채널입니다. 맞아요, 잘 나가는 맞아요. 가수들은 안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셔야 그렇죠. 돼요. 네. 불러주고 맨날 네. 잘 나가는 가수 뭐
커버 해봤자 그 사람들이 자기 도대체 불러주냐고. 아, 불러주지. 아우, 사랑바람 불러준 사람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제 좀 불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바람은 정말 많이 불어요. 정말 많이 불러요. 인기가 인기가요 이제. 미안합니다. 네. 많이 미안하셔야겠어.